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. 예, 뭐 그렇다면 오늘 국무회의가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를 뭐 알렸다, 시작했다,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? 예, 그렇죠. 행정적으로만 봐도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. 사실은 그동안에 내각 구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반반 정부였거나 동거 정부 스타일이었다, 이렇게 예.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지금 상상, 그냥 편하게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아요.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,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아, 왜 옛날에는 이렇게 이랬어?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?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예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뭔가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시해도 실제로 이제 난 좀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좀 어려웠던 측면도 그렇죠? 있을 겁니다.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 말을 잘 안 들었을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문재인 내각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.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가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를 뭐 알렸다, 시작했다,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? 예, 그렇죠. 행정적으로만 봐도 내각을 구성해야 정부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. 사실은 그동안에 내각 구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 반반 정부였거나 동거 정부 스타일이었다, 이렇게 예.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지금 상상, 그냥 편하게 상상해 보면 알 것 같아요.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던,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아, 왜 옛날에는 이렇게 이랬어?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? 굉장히 불편하잖아요. 예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뭔가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시해도 실제로 이제 난 좀 있으면 나갈 사람인데 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. 예, 뭐 그렇다면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.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